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부동산 마니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죠. 주도로 대명로에 서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약 20m 앞에 대명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넉넉하게 걸어가시더라도 1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우측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요. 뒤편에 또 상가 건물, 세 번째 위치한 5층짜리 상가주택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도로에서 약 50m 정도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는 넉넉하게 1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 2층 상가로 되어 있고요. 3, 4, 5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정말 매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남대구 세무소 및 모든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골목길 상권인데도 양쪽으로 상권이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8m 통과도로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대로변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골목길 사거리 모서리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접근성과 시인성 또한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와도 뭐 약 30초, 1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에 오늘 건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서쪽으로 8m 그리고 남쪽으로 8m, 8m,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관계로 영상이 깨끗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보시면은 1층에는 상가, 그리고 2층 상가, 그리고 3, 4, 5층 주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듯 오늘 건물은 전체 5층 건물로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참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상가가 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으로 한 가구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고요. 보증금 2,000만 원에 150만 원, 식품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또 보증금 3,000에 120만 원, 종합건축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3룸 하나, 2룸 하나, 그리고 4층, 5층 주인세대 복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상가 좌측편으로 주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는 전체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4대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가 앞쪽으로 주차를 또 한 3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차장 뒤쪽으로 보시면은 측면 쪽에는 또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사를 현재 안쪽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며칠 안에는 또 영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상가 면적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9평수로 이제 말씀드리면 약 25평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뒤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관계로 빠르게 또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이죠. 남쪽 편, 우측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측면에도 또 통유리를 사용해서 시인성 또한 좋은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2층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원브릭 타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벤자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장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건물 주인분께서 최초 땅을 구입할 당시 2021년도 6월달에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7억 2,500에 이제 땅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또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면적 기준으로 또 공사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실면적이 137평입니다. 137평 곱하기 평당 가격 550만 원 한다면 7억 5,3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15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건물 최초 매매 금액이 17억이었어요. 17억이었는데 몇 개월 전에 15억 2천으로 가격을 이제 내렸는데 얼마 전에 또다시 1억을 내려서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14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가격이 너무 좋고 또 원가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반계단 올라서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청소 보관 및 현관이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 공간도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쪽 벽면 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1층부터 5층까지 롱브릭 타일 사용해서 타일 깨진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또 이용해서 5층부터 또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8인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신축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및 복도 상태, 청소 상태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5층에 올라왔고요. 5층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편에 단독으로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된 주인세대가 있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증금 2천만원에 140만원 임대가 완료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1년 전에 제가 영상을 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나기 전 영상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주인세대도 아직까지 내장재가 조금 덜 됐어요. 그 점 감안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4칸짜리 화이트톤의 신발장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장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현재 3연동 주문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3연동 주문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듯 창고 쪽에 아직 등도 이제 덜 달렸어요. 등은 지금 3인치 등으로 여러 개의 등으로 3인치 등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트홀 쪽에는 보시면은 또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았고요.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 작업을 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이제 설명드렸듯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 우측으로 아트홀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표시는 잘 안 나죠. 여기 똑같이 모양을 그대로 따서 밑에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을 따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서 표시 안 나게 정말 고급스럽게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은 정남쪽은 아니에요. 서쪽을 바라보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니은자 형태의 싱크대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냉장고장을 설치를 잘 해 놓았고요. 냉장고장 바로 옆으로는 또 전자레인지 및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구성을 또 잘 해 놓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싱크대에는 상부장은 따로 이렇게 없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상부장 없이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았어요.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환기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보신 것처럼 싱크볼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러스러운 후드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상부장이 없더라도 보신 것처럼 하부장 쪽에 이렇게 장이 수납장이 여러 개의 수납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냉장고장 위쪽에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옆으로 바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탁기 두 대는 충분히 건조대하고 두 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는 건물 복층 단층에는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쪽에는 지금 바닥 외에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등과 바닥만 하시면은 마무리가 곧 다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 달쯤에 아마 사용성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방에는 보신 것처럼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을 해서 밑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 밑으로도 간접등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 또 안방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욕실 쪽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환기창 미리 덮여져 있기 때문에 환기석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시스템 에어컨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통창을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LX 하우시스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하우시스가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LG 하우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 모델 LG 하우시스 창호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단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복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양쪽으로 이제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올라오는 또 경사도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 올라왔는데 보신 것처럼 또 옥상 나가는 공간에도 이렇게 바로 주인 세대에서 바로 옥상을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3개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은 또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복층에 올라왔습니다. 복층 올라오시면 복층에는 거실 겸 주방과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거실 겸 주방이고요. 자, 거실 쪽에 보시면 또 테라스로 나가는 터닝도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KCC 터닝도어를 사용해 두고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복층에서도 간단한 요리 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반대편에 또 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방,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방, 그리고 서쪽으로 세 번째 방, 이렇게 거실과 방 세 개로 이렇게 복층 공간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방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방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동쪽에도 창호를 빼두고 있고요. 정남쪽으로 또 굉장히 큰 창호를 빼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조만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층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 시스템 에어컨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굉장히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데프리카라고 하죠. 아프리카만큼 굉장히 습도도 높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보시면은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필요 없는 짐 여기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 쪽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남쪽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시설이 아직 덜 되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통창을 사용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으로 밑에는 간접등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굉장히 좋죠. 밑에 바닥에 보시면은 햇빛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정말 좋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 자, 복층 3개 방에 각각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하셨는 걸로 보이시고요. 마무리가 다 되면은 정말 주인 세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실에서 또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 남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 남는 공간에 테라스를 또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벤치 하나 두고 대구 야경 구경하면서 티타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야경도 정말 잘 보여질 거라고 보이지고요.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단층과 복층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옥상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 옥상 주인세대 전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주인세대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옥상 문 앞에 도착을 했고요. 내리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방수가 정말 반들반들하게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자, 모서리마다 보시면은 배수관 이제 구멍이 있죠. 배수관 구멍이 있는데 영상으로 잘 비춰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배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구배를 잘 두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짐 현상이 정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한 점이 옥상에서 바로 비춰집니다. 자, 보신 것처럼 우측에 노란색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가 남대구 세무서고요. 여기에 한 곳에서 들어가시면은 서부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과 경북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층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맞은편에 여기에서 약 200m 정도 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져 있고요. 바로 앞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듯 내 집 바로 함벌럭 앞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북쪽을 보시면은 대구 두류공원이죠. 두류산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두류공원이 바로 내 집 지척에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또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동네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사분들도 많이 사는 동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 옥상을 설명드렸고요. 내려가면서 또 각 층층 가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층에 대해서 이제 거실과 방 세 개를 이렇게 다 영상으로 비춰드렸는데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복층에도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넓은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쪽에 보시면은 세면대 그리고 변기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층 공간 화장실에는 이렇게 조적으로 쌓아서 여기에 조적식 욕조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정말 욕조까지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1층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 5층 전체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타일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에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3룸 하나, 2룸 하나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쉽고 운영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준공나기 전 또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 게 있는데 또 2룸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자, 보신 것처럼 리움종합건설이라고 또 종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 면적도 약 25평으로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정말 외관 및 내부 모습 다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빠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다섯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6.9제곱미터, 구단위로 50.48평, 건물 연면적 351.36제곱미터, 구단위로 106.28평, 사용승인 2022년 8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최초 17억에서 14억 2천으로 현재 내려놓았습니다. 융자 8억, 보증금 2억 8천,
인수금액 3억 4천, 월 수입 450만 원에 은행이자 387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63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수익은 많이 안 나오지만 자기 자본금도 또한 많이 안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건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력이 조금 능력하신 분들은 일부 대출을 상환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또 수익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추천,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초 매매 금액에서 약 3억 정도 내려서 14억 2천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또 원가 이하인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훗날 또 효자노로 톡톡이 할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역에서 30초 거리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